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흥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지금 선보일 거는 박정림 쌤 작품인데요. 이 출품했을 때 대부분 보면은 중복이 될까봐 정말 어떡할까 했는데 그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람마다 솜씨가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맛이 나면서도 그 숨어 있는 그 맛과 향이 그 기운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보일 거는 여기에 녹두식초가 여기 있고요. 두자는 뒤에 두자는 같은데 이건 자두입니다. 과일이고요. 요 여러분 참 색깔 이쁘죠. 요거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비트 식초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굉장히 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진한 그 붉은 북디 붉은색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예. 그 비트는 다른 거 물 들일 때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비트 제가 맨 처음 배울 때 예. 우리 샵에서 네네 공부할 때 예, 예. 이거 그때 만드신 건데. 네, 만드는 건데. 그럼 좀 시간이 지났네, 그죠? 좀 된 거지. 예, 예. 예리 색깔이 요리. 예, 한번 예, 볼까요? 비트. 비트는 이거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요. 비트가 이제 제가 비트를 녹즙을 해갖고 저희 어머니 드렸더니 막 흙 냄새 난다고. 예, 예. 그닥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철이 좀 들어 있어 가지고 예, 예, 보혈해 주는데 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이거 그거 그 무 같은 거 물들일 때 예, 맞아요. 예. 예 우리 많이 쓴다 예, 예, 많이 하는데 요 식초를 좀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지. 근데 예. 이건 이제 색깔이 이리 연해지네요. 식초를 하니까. 네. 예. 풀 같은 게 예, 식초가 예. 이리 연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초할 때 무초할 때 예. 약간 새콤하게 하니까 예, 이어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보혈 작용을 해 주는 예, 그런 식초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자두입니다. 자두를 가지고 식초를 하셨는데 자두가 한참 나올 때 하셨어요? 예, 그렇지. 여름에. 여름에. 네. 자두를 먹어보신 분들이나 뭐 갖가지를 먹어보신 분들은 그 기운이나 느낌을 아실 겁니다. 네. 이것도 주물러서 네. 하시고. 이것도 혼자 물은 거니까. 물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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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이게 원액이잖아요. 그렇지. 물 뒤에 할 때 조금 예, 타고. 이제 주물러면서 신은 이제 드러내고. 드러내고. 예. 예. 그러면은 원액 해놔놓고 예, 예. 나중에 그거 할 때 예. 식초로 넘어갈 때. 예, 넘어갈 때. 예. 알코올에서 식초 만들 때 가스 예. 이제 예, 좀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하고요. 그거 외에는 뭐 정제수 좀 들어간 거 그죠? 예. 그거 외에는 거의 이게 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도 멋진 해가 그 이제 제가 여기 전시장에 와서 보는 건데 나도 엄청 많이 했지만은 여러 선생님들도. 제가 강원도 얘기 들으니까 전부 자기의 논밭에서 나온 걸 가지고 예, 다 했더라고요. 예, 예. 굉장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 나무에 뭐 있다 이래 그 나무에 예, 있는 예. 거 따가지고 하셨고 이랬는데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녹두식초가 있어요. 녹두식초 참 말지고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생녹두 하셨죠? 삶아서 예, 하셨어요? 삶아갖고. 삶으셨어요. 예. 저는 녹두 스토리가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어머니가 여기 천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거 있죠. 하시는 거. 예, 예. 이런 걸 하셔서 저걸 고쳐드리고 싶은데 얘가 엄마 이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걸린 것 같아. 아침마다 예, 이렇게 예. 일어나면은.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거는 해열작용도 하고 예. 해독작용도 예. 하고 천식이라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약성이 진짜 좋고. 예, 예, 예. 효능이 너무 좋아서. 예. 이걸 그냥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생녹두로 했어요. 녹두 센 걸 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2리터짜리 했거든요. 네. 그거 한 병 드시고 깨끗하게. 그래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녹두 식초 제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식초가 가만히 보니까 네. 진짜 발효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마 기경도 제일 빨리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일 빨리 딱 가가 예. 그 부위에 딱 그냥 예, 바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네. 절대 조용해요. 근데 뭐가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들려요. 휙휙휙 네. 소리가 들려요. 뭐 자전거 타고 계셔요. 그런 걸 볼 때 녹두식초는 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녹두식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쪄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다음에 생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네. 그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안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자, 여기 녹두식초하고요, 자두식초하고 비토식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